대중적이고 오락적이어야만 하는 것은 웹툰 시장 논리상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장 파이가 커지는 것은 좋은 일이고 작가들의 선택도 독자들의 선택도 존중합니다. 다만 조금만 더 다양한 시장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우리나라 총 인구수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라서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이죠. 하루빨리 AI 발달로 모든 컨텐츠가 자동 세계화가 되는 날이 오면은 이런 걱정도 조금 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날이 되기 전까지는 나름 꿀 수 있는 꿈들을 꾸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다른 만화들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자극적이고 오락적이고 대중적인 만화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문학과 대중만화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그래픽 노블이라고 하는 만화책 몇 권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동은 정희용 작가님의 하나의 경우. 지난번 커뮤니티에서도 신작 나왔다고 소개를 한번 드렸었죠. 제 인스타에서도 소개를 드렸었고,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너무 팬인 작가님들이라서. 이 그래픽 노블이라고 하는 분야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번 책도 좋지만 예전에 요요라고 하는 책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거를 추천드리고 싶었는데 조금은 웹툰 서사에 가까워서. 그런데 이게 지금 절판이 됐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좋은 작품이 판매량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재출고를 하지 않는다는 게. 다행인 것은 이동훈 정희용 작가님들의 책 같은 경우에 최근에 재담에서 만든 쇼츠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거의 모두 다 연재가 되고 있더라고요. 단행본 말고 웹툰으로 보실 분들은 쇼츠 가서 보시고요. 어쨌든 하나의 경우는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지? 작중 인물의 대사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책 뒤에 나와 있어요. 사는 게 너무 지긋지긋해지잖아. 그래서 정 떨어져서 다 포기하고 외면하는 그 순간 삶이 딱 예쁜 거 하나 내미는 거야. 그리고 작가님이 저에게 따로 보내신 이 엽서가 있는데 이 엽서를 통해서도 책의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이다 같은 서사가 각광받는 요즘 조금은 텁텁한 사랑 이야기일 수도 있어서 입가심하시라고 커피와 쿠키를 함께 동봉합니다 라고 여기에 짧게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아메리카노 한 잔 두고 옆에 좀 달달한 쿠키 하나 두고 이렇게 씁쓸한 회색 로맨스라기보다 좀 더 다크한 레드 오거 그런 색깔의 로맨스 꼭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아마 많이들 들어보시고 유명한 책이라서 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홍현식 작가님의 마당씨의 식탁. 어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식탁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머니와 아버지가 병들어서 쇠약해진 시점부터 이야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마냥 밝은 이야기일 수는 없겠죠. 어머니와의 그리운 어린 시절, 맛있었던 식탁, 거기에 대한 추억.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나에게 좀 짐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삶이 너무 팍팍하기 때문에. 하지만 대부분의 그래픽 노블들은 자전적인 서사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작가분들도. 그래서 어둡고 꿀꿀한 중에서도 어떻게든 희망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저는 항상 느꼈거든요. 이 책도 마찬가지고요. 절반 이상의 가정이 평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새는 너무 삶이 팍팍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가족을 한 번은 더 생각해보게 해주는 그런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 책을 보고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화해하세요 이런 계몽적인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럼에도 내 다정함에 어떤 여분의 체력이 남아있다면 후회가 덜 남는 방향으로 한번 정도 고민을 해보자, 뭐 한 요 정도? 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마무리 짓고 가자면, 저는 항상 주위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하지만 늘 내가 바로 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바로 서야 가족도 주위도 도울 수 있으니까. 이상한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어쨌든 뭐 그런 생각에 조금 도움을 주는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책 추천 시간인데 그 자매 책장 류승희 작가님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오늘의 우리 만화상 이런 게 달려있으면 일단 뭔가 검증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달려있지 않아도 좋은 책들이 너무 많지만 많은 그래픽 노블들처럼 일기를 쓰듯이 어떤 감정이나 감각이나 추억들이 스쳐갈 때 그때마다 펜을 들어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고 그 기억들을 오롯이 꺼내서 만화로 옮겨둔 형태 그런 책인 거죠. 아버지가 어느 날 사고로 돌아가신 뒤에 남은 어머니와 두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자매들은 나이를 많이 먹어서 한 명은 아이도 있고요. 어디에서나 있을 법한 그닥 썩 행복하진 않은 가정환경. 근데 그렇다고 막 어마어마한 불행이 그들을 덮쳤냐 하면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불행의 평범함이라는 단어가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평범한 불행을 안고 채 소화시키지 못한 채 자라난 어른들의 이야기 막 삼막구조에 아크플롯 막 미니플롯 명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막 그런 이야기 그런 것과 결을 달리하는 것이 그래픽 노블들의 매력이고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상에 하이컨셉트와 자극적인 플롯의 이야기들만 있어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웹툰은 너무 많이 봐서 가볍고 그렇다고 문학을 보자니 조금 무겁게 느껴질 때 그럴 때 그래픽 노블을 딱 보면은 그 중간 어딘가를 잘 긁어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오늘은 그래픽 노블 책 3권을 추천을 드렸고요. 이런 거를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좋은 책을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어떤 건지 선명하게 알고 싶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세계관을 확장시켜보는 것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행도 가라 뭐 그러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평소와 보던 웹툰의 결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소개시켜드려 봤습니다. 다 한 권짜리 단행본이니까 큰 부담 없이 사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는 책장에 꽂혀 있으면 조금 폼도 나고 야 넌 만화가 지망생이라서 독특한 만화 보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도 받을 수 있고요. 아 좋은 만화들의 정말 싸구려 저질 멘트를 얹었다 죄송합니다 작가님들. 어쨌든 즐거운 창작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